짜게 놉니다. 못 넣으면 편집해주세요. 물 맞아요. 오래됐죠? 그렇죠. 네. 갑자기 자르게 된 이유가 자른 거예요? 이제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잘랐죠. 감독님 저랑 기르고 싶다고. 감독님이요? 길러야 되는데 다시. 추워지면. 겨울에만 기르는. 네. 털갈이 한번 해줘야죠, 한 번씩. 여기서 많이 와봤다 했는데 옛날에 여기 중학교 때 여기서 육상 대회 했거든. 여기서? 네. 내가 3600 1등. 너는 집에 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밀성중 있을 때 중학교 때 불러 나왔어. 축구하면서 다들 이제 축구 선수들은 다들 육상 대회 한 번씩 다 뛰잖아. 나도 100m 동메달. 아이 거짓말 진짜로 마세요. 나도 100m 동메달이었어. 나도 800m 한번 뛰었어. 나 100m 동메달 추가 몇천 대? 어디서 찍는 거예요? 저희 팀이 찍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예? 네? 콘텐츠 하고 싶은데. 아, 언제든지. 저 찍을 것도 없는데 계속 찍어요. 오늘 밀착템. 예? 홍진 선수 밀착템. 누가 시켰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팬들 보시면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죠, 아. 오늘 기다렸는데, 나도 기다리고 팬들도 많이 기다리셨는데 열심히 해야죠.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정말요? 기다렸다고? 아, 기다렸습니다, 많이. 최근에 양한빈 선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 네. 최근에 한빈 선수가 행복해 보이시나요? 최근에요? 네, 아들 나오고 한빈 형이 한 그 아기 출산 때문에 한 3일 정도 일단 쉬다 오셨는데 그래도 뭐 아직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형들 다른 형들 얘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 말 들어보면은 초반에는 진짜 힘들다고 그렇게 한빈이 형한테 계속 말하는 걸 봤는데 한빈이 형은 지금 그래도 그 기쁨이 더 먼저 앞서는 것 같아서 네, 보기 좋습니다. 혹시 선물 주셨나요? 네? 아들 선물 주셨나요? 일단 아직 축하 메시지 보냈고 일단 선물은 차차 준비하는 걸로 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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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아, 진짜 지금 제일 싫어. 룸메이트였거든요, 오늘. 최악이에요, 진짜. 좋은 말 많이 안 했었어요. 좋은 말을 하긴 했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요. 자고 있을 때도 눈 감고 있으면 질문하고. 최악이에요, 진짜. 피곤한 룸메이트다. 피곤해. 이런 거 있잖아요. 선배가 이제 좀 자고 있으면은 옆에서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막 뭐 마사지 뭐지? 윙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눈치 없이 하고. 착한데 최악의 룸메이트. 저희 선수들 이달의 선수 상 받잖아요. 네. 아니요? 근데 김진규 코치님이 왜 코치님들은 안 주냐고. 혹시 코치님도 상 욕심 있으신지? 아니요, 저는 상은 없고요. 제 생각에 코치 선생님들은 그냥 열심히 한 상 하나 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상 욕심은 따로 없어요. 상 선수들이 받고 코치님들은 그냥 칭찬 한 번 정도? 그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칭찬 하나에 살아나시는 거지? 그렇죠. 예. 저희 칭찬에 목말라 했습니다.
해주세요. 여보세요. 우리는 이 작은 공의 단계를 라인 타고 공격팀 미드필더를 너네가 이제 내려와 달라고 말을 해줘야 돼. 상호야, 상호야. 하나 좀 이상. 하나, 준비. 서울역 스타벅스에서다. 서울역 스타벅스 있어요? 아니 비프티버 일가다. 한강은 나다. 도착하면 문 닫아. 원래가 일가다 건너 끝이야. 예예예 뭐야 세 개 돌리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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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9, 10 일어나 좋다 12, 13 아니 뭐래 김치냐 진짜 서가지고 지금 맨날 그러니까 누가 집중해라 동진이야. 못 넣으면 편집해주세요. 아, 가는 사람 잘못했어.
좋죠. 네. 네, 쭉. 고. 네, 넌 넌. Kee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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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너는